유머스럽게 아주 이쁘게 말 잘하시는 김양희 오토 세일즈 마스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금방 소개를 받은 오토 세일즈 마스터 김명희입니다. 조금 전에 유향자 사회자님께서 동해 산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으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슴도 아프겠지만 한편으로 집이 다 골골 하는 집은 시원하게 가지고 새 집을 짓고 살아서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예전엔 사천에 물 났을 때 우리 친정집 폭 타라 했더니 우리 친정집 안 탔어요. 아버지가 나뭇가리다가 물을 끼얹었어요. 저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새 집에서 한번 살다 돌아가시면 좋겠더구만. 아버지가 불을 꺼서가 집이 안 타버렸어요. 그래서 타도 베리 굿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프로테를 따지면은 80%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글로벌 줌미팅에 오신 사장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저를 아시는 분도 더 많고 제대로 잘 모르신 분도 있지만 저는요, 30대 초반부터 장사꾼이에요. 저잘 살아보려고요. 뭔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왕에 만났으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시간은 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집은 장만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은 넉넉한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넉넉한 부자가 되려면요, 장사꾼은요, 양심이 좀 도둑심보 돼야지 잘 살아지지요. 돈을 많이 벌지. 그런데 남한테 바가지 씌우기 싫어하고 제품을 중국산 가지고 국산으로 띵값하고 안 팔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그저 집한채 사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게 자영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니까 1년에 쉬는 날이 딱두 번이에요. 쉬는 날딱두 번이에요. 알아맞추는 사장님, 제가 칫솔 선물 한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요. 구정수석. 네? 구정수석. 와, 누구예요? 유희숙 사장님. 아, 유희 사장님 칫솔 드리겠습니다. 예. 1년에 추석하고 구정하고 이틀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는 무조건 5시에 일어납니다. 정말, 밤에도 한 10시까지 막 문을 닫고 10시에 문 닫고 이렇게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지금은 뭐, 장사는 뒷전이니까. 예전하고 판도가 많이 틀리지만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IMF가 우리 97년도에 IMF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우리 한국에 IMF가 도래됐더라고요. IMF가 오면서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원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 끝에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을 2000년도에 갑자기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1층에다가 제가 풀코스라는 걸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인테리어 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풀코스를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하이리빙 유통을 만났어요. 그래서 H사의 마케팅을 딱 들어보고 제품을 좀 써보니까 아메이보다는 한 50%가 이제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쭉 그래서 그 풀코스 하려고 계약금을 안 줬더라면 제가 하이리빙 했을 건데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어차피 풀코스를 낮에는 동원 공예사를 하면서
밤에 7시에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동생하고 이 1층에서 장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리빙을 시작했죠. 하이리빙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애터미란 유통은 없었고요. 그때가 2001년도예요. 2001년도. 제가 그 2001년도부터 한 열심히 한게한 2006년까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백승혁 대표이사였었는데 그분이 하이림시라는 걸 차려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 파트너들이 다 뿔뿔이 떠나고 하이림은 월 마감이 있어요. 자, 가입비는 없는데, 가입하는 데는 공짜인데 월 마감이 있으니까 25일만 되면 사재기 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막 발품 팔고 다녀야 되고.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포기 단계에 있다가, 아유, 이제는 나는 동원공예 사서 장사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는데, 애터미가 다가왔어요. 애터미가 다가왔는데, 애터미, 나 이런 거두번 다시 안 한다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김정경 본부장님하고, 그때 김정경 본부장님이 세일즈 마스터더라고요. 그리고, 13년도 말이죠. 2013년도 말인데, 제가 2013년 11월 말에 제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춘 스폰서, 그리고 최강선 하여튼 그래 왔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김정경 본부장님께서 스킨 로션 이제 여자니까 화장품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케팅 설명은 안 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하이리뷰를 거의 그만두는 단계였었는데 스킨 로션을 구입을 했어요. 딱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하면은 제품 비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아모레 헤라를 샀었는데 헤라를 딱 밀쳐놓고 가져가가지고 저녁에 와서 딱 애터미를 발라보니까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얼굴이 화장품이 애터미끼 맛있다. 얼굴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부터 쓰기 시작했죠. 쓰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제품이 그리고 세제도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다 했어요. 하이리빙에서는 500g에 6,700원 하는 우리 섬유 유연제가 애터미는 1kg에 자, 그때 8,000 지금이나 내나 8,800원이지요. 그런데 향이도 좋고 굉장히 고농축이고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많이 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가게가 제가 크게 했어요. 크게 하다 보니 애터미를 할 생각을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김정경 본부장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포남센터로 오라 하더라고요. 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장사를 하고 난 피곤해 못 갔죠.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뭐 홍천을 간다 하더라고요. 홍천 맨 처음에 홍천 안 갔습니다. 가게가 중요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현재가 그 현재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전을 못 봤고 그리고 유튜브가 그때는 그렇게 성하게 있지도 않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품에 위력을 느꼈어요. 해모임을 먹어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 포남센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가게를 지금 한 10평 예전에는 2층이 60평이고 아래층이 한 40평 가까이 돼 100평을 했는데 지금 10평 정도를 하고 그냥 뭐 지금은 한 애터미는 80%, 가게는 한10% 내지 20%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애터미 사무실은 한 가지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애터미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신 제품은 1원도 뭐 파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가게는 운영하고 애터미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누적 매출이 연 1조 7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2년도에 지금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을 이제 보고 있죠. 애터미는 2009년도 설립해서 22개, 22개국 법인을 오픈했고요. 작년에 3억불 수출탑을 탔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20개 법인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겁니다. 제품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뭐 조화도 너무 엄청나게 좋잖아요. 제품이 사업자로 만들어 줍니다. 싸고 좋은 제품 우리가 요 이쁜 입으로 말만 잘하면 내가 사업자가 되잖아요. 내가 꼭 써야 하는 치약, 칫솔, 화장지, 샴푸, 화장품, 헤모힘. 저는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에 혹이 오른쪽 후두가 마비가 상태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후두인데 혹이 살아나서 목을 자꾸 가로막으면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해모임 먹으니까 호전 반응이 엄청 오면서 이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터미를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해모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고 말도 멀쩡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우리 박한길 회장님 애터미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양사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살면서 애터미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전 세계인인 이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전 세계인의 애터미를 아는 사람들 다 우러러 볼 뿐이에요. 굉장히 우상 같은 분이죠. 그리고 회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애터미를 전 세계 1위로 선도할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10년 후에 세계에서 1위로 갈때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로얄,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저와 같이 모두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업자분들도 모두 성공하셔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자부심합니다.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고 무한 단계에다가 상한선이 있는 회사, 그리고 나눔의 문화가 있고 동방 성장의 문화가 있고 소비자 중심의 문화, 평범한 사람이 부자로 갈수 있는 애터미 속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장님 모두 저와 같이 화이팅하고 꼭 성공 자라 가서 균형 잡힌 삶을 멋지게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만 한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네. 한국말 잘하. 네, 저는 말씀하세요. 방글라데시에 사시는 SM 쇼폰입니다. 국적기는 한국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0년 20년. 2월 달부터 방글라데시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갈수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저희 2018년에 우리 아주 존경한 사장님 아주 잘하신 분 유원식 사장님을 만났었습니다.
저기 안양에 저쪽에서 만나서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야토미를 소개받았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어서 가지고 저는 애터미를 대해서 별로 몰랐어요. 그래서 유원식 사장님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를 저쪽에서 뭐지 이름이 접촉해가지고 멤버십 만드는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노력 안 해봤었어요. 그냥 이런 거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썼어요. 다음에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계속 메시지 들어오니까 카톡에서 그래서 야토미를 제가 그 웹사이트 돌아가서 봤었어요. 돌아가 봤더니 읽어 보고 이전에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분들, 우리 누님들 다 프랑스나 이런 아주 유명한 회사들 화장품 썼었는데요. 근데 한국 화장품을 대해서 아마 어느 나라든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드니까 한국이가 어떤 기술이든 어떤 물건이든 아주 한국이가 잘 만들어. 그래서 한국 화장품 애터미 갑자기 우리 누님이가 대국에서 사왔대요. 그래서 대국에서 방콕에 자기가 갑장석 이쪽에 이게 수술하러 갔었는데요. 거기 가다가 마켓에 가가지고 어떻게 된지 누구 통해서 아토미 이런 패키가 하나 사와서 잠깐만요. 센세즈 마스터님께서 오늘 시스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성민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즈 마스터 윤성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애터미 회사 동료로부터 초대를 받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애터미 비전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애터미의 지금 시스템이니까 비전하고 애터미의 제가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 성공 노하우 같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보이시죠? 네. 이게 다 보이나요 지금? 네. 제대로 꽉차게 보이. 네. 애터미 지금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애터미 본사예요. 본사가 진짜 멋지게 지어져가지고 건축 대상까지 받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CEO의 그 간절한 마음이 10년 동안 이 사옥에 녹아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강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회를 보면은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 막 이런 상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다 저경장 저성장 예 네. 저금리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나 개인도 이렇게 다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기다가 좀 필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은 금리가 0.7%고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2020년, 20년이죠.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인이 뭐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강의 또 온라인 쇼핑, C라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뭐 E라는 온라인 쇼핑몰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온라인 유통이 이제 활성화돼. 진짜 막 배달도 우리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도 시켜 먹고 이게 다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말고는 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뭐 홈쇼핑에서도 주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실정이 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항공사도 매출이 줄고 금융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금리도 떨어지고 또 운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지금 해모임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앱솔루트랑 더페임하고 인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그런 이제 좋은 장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문화예술, 뭐 공연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숙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지금 마이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유통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뭐 AI 4차 혁명, 그다음에 5G, 뭐 XR 이렇게 증강 현실,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NFT 이런 시대가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공장도 스마트화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의 주력 상품인 애터미 해모임 같은 경우는 전자동입니다. 뭐 박스 포장에서부터 해모임 넣는 거, 책자 다 넣는 것도요. 다 그 영상이 있거든요. 다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도 이제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노동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예상을 했는데 뭐 우리 이런 국가들은 뭐 선진국이죠. 호주,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저는 일본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금 글로벌 데이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 기업이라 해가지고 세계 5대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 애플,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플랫폼 회사인데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플랫폼 시장이 이렇게 26.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초록색 테두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아, 제 화면에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제 뭐 택시나 아마존도 온라인 쇼핑 물자냐? 미국의 큰 뭐 옥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버도 택시인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버가 뭐죠?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버를 할 수가 없는데 우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런 게 지금 모두 다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성장 시대에 플랫폼 시대, 그러니까 이 온라인화되고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플랫폼 시대인데 거기에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 해가지고 고령화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50대, 60대 은퇴를 하는데 이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포모헌드레드 해가지고 100세까지 진짜 빈곤, 가난, 질병, 우리가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짜 불행한 노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박스 줍는, 우리 동네 박스 줍는 그 노인분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20년, 30년 이렇게 소득 없이 살아간다. 지금은 내가 일을 어디 가서나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점점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드는 거죠.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 빈곤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OECD 국가의 3배나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 문화가 발전돼가지고요.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야 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의무감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자녀들 학비니 자녀들을 또 뭐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도 못했어요. 공부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인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회장님께서 5%는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 서울대 공대팀에서 그 예측한 2090년인가요? 2090년. 네. 네. 거기에 보면은 99.997%는 빈곤하게 산다는 네.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된다. 그런 보고서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7억은 있어야 된다고 어떤 통계에는 이렇게 7억이 있어야 된대요. 노후 준비로.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뭐 진짜 뭐 몰라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아니면 그냥 현재를 그냥 내가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 기준으로 243만 원이 필요하다. 개인은 154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정년 퇴직을 한다 해도 이제 일을 해야 돼. 뭐 진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막 보험회사 다니는데 밤에 대리운전 알바하고 뭐 보험회사 다니면서요. 뭐 배달 알바 있죠.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또 토요일 날인가? 우리 그 부업가 세미나에 김고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나왔었잖아요. 그분은 사회복지사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애터미 다이아몬드 마스터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미혼도 아니고 또 애기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나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부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 조카도 뭐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뭐 밤에 뭐 부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세를 준비할 수 있는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변화라든가 네, 시대 그 다음에 코로나 말고도 또 다른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애터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보면은 노동수입하고 자본소득이 있거든요. 요번 노동소득은 그냥 말 그대로 노동해서 얻는 수입이에요. 직장 다닌 셀러리맨, 그 다음에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노동소득에 속합니다. 예. 자본소득은 금융소득이나 이제 시스템소득,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 근데 애터미는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에 관해서 애터미가 대안이 될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는 그런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노동소득이니 자본소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하나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우아라는 책도 있고 네, 저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거 완 이거를 뭐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뭔지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직거래 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도 우리 동해 가면은 이제 부평 5일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진짜 막 그 장날에만 엄청 사람이 많고 뭐 차도 밀리고 그래요. 그런 이제 직거래 방식이 유통 1.0이라면은 이게 오프라인 유통. 뭐 이거는 할인마트니 아니면은 뭐죠? 그 대형 뭐 백화점 뭐 이런 시장 유통 업체. 요게 이제 유통 2.0이고 유통 3.0은 온라인 쇼핑이에요. 근데 유통사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애터미가 이제 개인 플랫폼인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소비자 그 회원이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혜택을 돌려주는데 이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요거는요 그냥 다 온라인 모바일 그러니까 플랫폼 쪽으로만 돈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이쪽에 이제 소비자라 보면 이쪽이 회사나 이렇게 보면은 제조업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돈이 회사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유통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뭐 공급자 진짜 도매 소매 옛날에 도매 소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유통 구조를 직접 판매에서는 이 도매랑 소매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네. 네, 이 직접 판매 산업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나 아메이나 유사나 네, 최근에 뭐 급성장하고 있는 뭐 PM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제 요런 그럼 이 후원 방문 판매는요. 이 방문 판매랑 다단계 판매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럼 후원 방문 판매랑 다단계 판매를 구분 짓는 거는요. 후원 방문 판매는 바로 직 스폰서 직 바로 밑에 단계까지만 후원
수당을 주는 거고 다단계는 그 제한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2단계 이상 넘어가, 3단계 이상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후원방문 판매로 대표적인 업체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에타민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단계 판매, 한국법상 다단계 판매에 속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으로 뭐 MLN이라든가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이 한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단계 판매 사업자 수는 120, 이게 기준은 202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변할 수 있겠죠. 시장 매출은 한 5조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2008년부터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요 정도에서 조금 주춤했는데 이거는 코비드 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아메이하고 애터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애터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실 때 매출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이 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는 뭐 메나테크 사업 설명도 들어봤고요. 들어봤는데, 그래도 가능한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최근에 쭉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2021년에 글로벌 통합 2조 2천억 원을 달성을 했죠. 애터미 회사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네, 그리고 해외 22개 법인까지 오픈을 했고 올 상반기에 브라질, 우즈벡, 몽골, 네, EU, 독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남아공 이렇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업체 최초 3억 불 수출탑을 달성했어요. 2021년에. 이 3억 불 수출을 달성한 기업은 한국에서 23개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선택, 좀 전에 제가 매출이 큰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준이 경영자의 마인드. 그럼 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가? 제품이 우수하면은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보상 체계가 마케팅 플랜이 변하지 않는 거. 네, 어떤 회사는 마케팅 플랜이 그 직급이 계속 늘어나요. 네, 그리고 후원 수당의 그 프로페이지도 변하고 과부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과연 그 회사에서 꾸준히 열심히 제대로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교육 시스템, 성공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애터미의 제품은 일단 제품력이 우수합니다. 해모유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매출 품목 1위고요. 누적 매출이 2021년 상반기에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국제 국내외 21개의 특허가 돼 있고요. 작년에 3천억 원이 팔렸죠. 네, 8년간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한 거고. 그래서 해모임, 그다음에 앱솔루트 스킨케어. 요번에 세종대왕상도 받았죠. 특허 기술 대상 세종대왕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유산균, 더페인. 네. 그 다음에 치약 이런 제품들이 애터미에서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경영자의 마인드 부분에 있었는데 애터미가 처음에 해모임이 처음에 30포에서 48포, 54포, 60포, 현재 60포예요. 근데 이렇게 쭉 가는 동안 가격 변화가 없이 이렇게 양을 늘려줬다는 거죠. 요 경영자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페임 시스템인데 고전에
스피어 6 시스템. 네. 토너 양을 보면 125에서 135, 150, 155 이렇게 늘어났고, 네. 이렇게 양을 이렇게 늘려줘요. 네. 그래도 가격은 똑같이 유지를 한다. 펑클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이렇게 120, 150 늘었어요. 치약도 180에서 200 늘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를 볼 수 있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런, 그러니까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요 반품률이 0.24%예요. 네, 이거는 3개월 이내 무료 100% 환불 제도를 시행하는데 반품률이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네, 2021년 자료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평균이 3%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많은데도, 많이 팔려 나가는데도 반품률이 적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제품력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애터미의 회원수는 330만, 이거 2017년 자료인데요. 네. 지금은 500만 정도, 국내 회원이 500만, 600만 정도 될 겁니다. 500만. 네. 근데 뭐냐면은 회원수가 국내에서는 제일 많아요. 뭐 이런 회사, 아메이, 유니시티, 뉴스킨 많은데, 보시면은 후원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회원이에요. 애터미가 86%로 제일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사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후원수당을 많이, 회원들이 후원수당을 많이 받아간다, 한 번이라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사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수가 지금 2020년에 글로벌 1600만 명이에요. 2019년에 확 늘었어요. 네. 이거 이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겁니다. 중국 회원이 600만 명 넘어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확 늘은 거. 이때 중국이 오픈했거든요, 이때. 가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애터미는 CCM, 소비자 중심 경영 해가지고 2년 연속 재인증 받았어요. 첫 번째 인증 받는 것도 어려운데 재인증 받는 거는 더 어렵대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CCM 인증 받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는 최초로 받은 거죠. 그 정도로 애터미의 그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 소비자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애터미가 제가 이런 회사고 저런 회사고 설명을 드렸는데 애터미 사업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애터미 사업은요 처음에 소비자로 시작해요.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아 애터미 제품이 괜찮네 그럼 또 다른 것도 더 써볼까? 네 치약 예 칫솔 써보다가 괜찮네 위생백도 써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네, 목요일날 커피 3+1 행사합니다. 네, 저는 제 친구한테 예약 받았고요. 자, 마트 체인지. 그래서 앱솔루트도 더 화장품도 써볼까 하면서 마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네 하고 애용자로 바뀌는 거죠. 애터미는 믿고 쓸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애용자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적립이 돼가지고 이거는 마케팅 플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은 캐시백을 받아요. 후원수당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 돈 받았어. 제 회원 중에도 돈 받았고 좋아가지고 막 소개하고 이러더라고요. 돈 받으면은 이제 소개를 해요. 네. 회원도 소개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토 소비자라고 합니다. 오토 소비자. 이제 반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나도 그러면 애터미를 한번 사업을 좀 부업으로라도 해볼까? 네. 사업을 해볼까?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쪽에 이제 사업자예요. 오토 소비자, 사업자. 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베타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 막 이제 스폰서들이 세미나 초대해 뭐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돈 받아 하니까 지금 이 단계를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돈 안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처음에 소비자를 만든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소비자. 그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를 하고 애용자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세미나 뭐 부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 금요일 날 박광욱 크라운 마스터가 제일 처음에 했다는 게 판매라 그랬잖아요. 네.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매출이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판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판매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의 후원 수당을 받게끔 해가지고 부업자로 이렇게 육성을 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애터미를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판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박정수 임페리얼도 오토 소비자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세미나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터미 사업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등록비도 필요 없고 진입 사업을 시작할 때 돈 내라 그런 것도 없고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원 마케팅. 저는 사실은 이 글로벌 원 마케팅에 보고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뭐 터키라든가 캄보디아. 네. 그다음에 뭐 코스타리카 이렇게 제 회원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여러 군데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 네, 애터미가 성공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10년 정도 후에는요. 국내에 애터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국내에서 나의 소비자를 네, 나의 소비자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당 애터미의 수당은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이렇게 프로모션, 교육 수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마케팅 플랜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요거 한 가지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30만 좌측 그룹, 우측 그룹 30만 PV가 되면은 64,500원이다. 네. 64,500원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마케팅은 계속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애터미의 최고 직급이 되면 네, 1억에서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스폰서님한테 따로 들으시면 될 거고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64,500원을 받는 이거를 가장 먼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 승급 조건은 간단해요.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애터미는 바이너리 방식이거든요. 좌측 그룹에 두 명, 우측 그룹에 두 명 나와 같은 사람을 육성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직급 뭐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부터는 네, 쭉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 하고 이게 마지막에 임페리얼이 되면 현금 10억을 일시금으로 받죠. 네, 여기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에서 월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당은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제 센터 장님들한테 선천장한테 가는 수당이고요. 이거는 매출의 6%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센터장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이제 첫 번째 제품을 아까 애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품을 애용해야지 예, 제품이 판매 전달이 됩니다.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 전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VOD를 보는데 VOD 시청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네. 석세스 세미나 1번, 2번, 네. 아, 1번, 2번, 3번, 네, 4번 이런 순서로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해요. 자,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못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현장 세미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뿐이 못 보지만 지금은 다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다 재방송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참석을 못하면 재방송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참석을 못했어. 근데 재방송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 그 다 나눠 가지고 따로 다 올려 줘요. 이게 한 번에 다 보기 힘드시니까 나눠서 보시라고 다 올려 주는데요. 제가 조회수를 들어가 보면요. 뭐 안 본 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시간이 안 되면은 시간은 누구한테나 24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누구는 48시간 주고 누구는 10시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진짜 시간을 내려면은 화장실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운전하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틀어놓고 잠들더라도 틀어놓고 잘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시간은 본인이 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고 네, 결단을 하고 같이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석을 하라는 얘기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한 2분, 3분만 더 할게요.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하고 누구는 1년 만에 뭐가 됐네, 누구는 3년 만에 뭐가 됐네, 5년 만에 뭐가 됐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근데 본인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 네, 어제랑 똑같은 오늘이면은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사업자 얘기했는데 사업자랑 소비자랑 차이는요. 소비자는 내가 애터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 있어. 그러면 그 제품이 아까워서 내가 이 제품 쓰고 다 쓰고 애터미 제품 써야지. 네, 이건 소비자인데 사업자는 딴 제품이 있어. 그럼 그 애터미 제품이 아니면 안 써요. 저도 애터미 제품이 아닌 샴푸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세탁소에 갖다 줬어요. 달래요. 나 이거 안 쓸 거니까 하니까 갖고 와서 뭐 빨리 할 때 쓴다고 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제품이 아닌 거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는요. 우리가 아까 수당 얘기했었잖아요. 수당을 매주 수당을 받아야 돼요. 사업자라면. 네. 매주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맹호 스타마스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내가 매주 수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주 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노력. 뭐 판매를 해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본기, 아까 사람은 다들 다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기는 배우셔야 되고요. 나만의 필살기는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나만의 장점이 있잖아. 내가 이런 걸 잘해, 저런 걸 잘해. 요거는 필살기예요. 근데 기본기는 배워야 되는데, 기본기가 뭐냐면요. 성공의 8단계 8코어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랑 8코어를 이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 아까 세미나 참석하는 거 제품 내용도 이게 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무시하시면은 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기본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신뢰, 겸손, 성실, 경청 이런 기본기 위에 내가 도전을 하고요. 혁신을 하고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박강욱 크라운 마스터가 본인 열정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죠? 네. 이 위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시고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흐름과 또 회사 소개, 제품, 또 마케팅,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윤성민 셀즈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영사하고 사업 설명 하신 김명희 사장님 한영사하고 윤성민 사장님 저기 사업 설명 한 거를 듣고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막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품을 갖고 왔어요. 그 우리 누님이가 그 막 대국에서 방콕에서 사오는 거 이런 거 전 사와서 가 다음에 야 너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 봐봐 이거 한국 제품이 사왔어. 봐서 내가 보니까 이게 아토미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누나 나는 그때는 아토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지금 보니까 아톰이 물건이 사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 박스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함께 되는 거 그거는 사왔었어. 그래서 이게 괜찮은데 팔러 보니까 부드럽고 뭐 냄새도 아주 향이 너무 좋아하고 그 몇 번 팔러 보니까 저기 스킨도 부드러워지고 내가 그래서 원래 아톰이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말 좀 했는데 우리 뭐 누님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우리 누님이는 우리나라에 한 100명 가족의 한 가족이거든요. 그 부자 사람이 우리 외삼촌이가 이전에는 펠리컴 장관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거기 매형이가 회사 갖고 있는 거 못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쏟아 보니 야 이런 거 좀 그러면은 갖고 와라. 우리는 막 그러면은 사람 소개 줄 테니까 그가 막 방글라데시에 이런 것을 마케팅 하면 그 다음에 바이너리 시스템이 이야기했더니 이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이 바이너리 시스템에 하는 중국 회사 그리고 막 암호에 옛날에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사기게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직접 이쪽에 방글라데시에 와서 이런 물건이 마케팅을 세미나를 한 다음에 한국이 어차피 사람들이 한국
한국을 좋아하니까 제품이 나왔던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방글라데시 세미나가 해서 어떻게 되는지 마케팅 하면은 이 나라에서 허가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저기 우리 이원 씨 사장님 저를 작년인가 그때 아토미 해모히미가 붙여줬어요. 저를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체국으로 무슨 파셀 이런 것은 붙여주면은 종이 하나 붙여줘도 무조건 택시 무료예요. 무조건 그렇게 택시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받을 때. 그래서 유원식 사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했는데 유원식 사장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준다고 약속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야토미를 아무리 물건 나한테 없어도 샘플이 나한테 없어도 인터넷에서 그리고 유원식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알림 이런 것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누님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희 회사가 있어요. 코바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 그러니까 코바 KOBA 코리아 방글라데시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 그런 회사가 이쪽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그 회사 통해서 지금 야토미 제품을 화장품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허가 받고 정식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 기도해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섭현 사장님께서 또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품에 아주 우리 애터미는 제품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애터미 만나기 전에 화장품 아이크림에 대해서 아이크림 때문에 반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서편 사장님도 제품 때문에 이렇게 애터미를 또 아니 이원식 사장님 통해서 제품을 알게 돼 갖고 또 누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또 두 분 사장님 말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각오로 항상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아침이 되고 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몇 군데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카탈로그하고 저희 제품을 전달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오늘은 뭐 크게 좀 힘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내일이면 새로운 또 아침이 있어서 내일 늘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저는 즐거워요. 다음날 아침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주영 사장님. 지금 그 윤정미 사장님 그 강의해 주시는 거 제가 열심히 지금 받아 적으면서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노동소득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제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 어떤 자본소득에 대한 시스템 소득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제가 생각을 했었더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더라면 또 내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 시간을 들어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 안성호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런 시스템 소득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사실은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플 때라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쌓인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 전에 그 주업 사장님 말씀하셨죠. 아침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도 저녁보다는 아침을 좀 더 집중해서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그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말이 안 나네. 내 밑에 있는 그 회원분들 파트너. 회원분들 파트너. 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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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파트너. 생각이 안 났어요. 파트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부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이 이쪽으로 애터미 쪽으로 제 생각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하는 이 커피업을 더 많이 집중을 했는데 자꾸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요. 이것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 내 자신의 어떤 변화가 발전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